어디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부산 분이고 직업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자시고 타일 쪽에 아, 예. 경기술이요. 예.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굉장히 깔끔해요. 전기 자체가 이 보면은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치고는 완전 진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진짜 완전 군더더기요. 예, 완전 그냥 끝장납니다. 저 봐봐, 저 볼펜 놓인 거 보이지? 보통 볼펜이 저렇게 놓여있진 않거든. 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볼펜이 딱 놓여진 각도 보고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지. 보통 저희는 차 문을 딱 열어보고 딱 그냥 그 한 0.1초 만에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 성향부터 해서 성격까지 다 나옵니다. 타일도 줄 맞추는 직업이잖아. 아, 맞네요. 자지라는 딱 이 라인 맞추는 직업이거든. 타일 한 장 한 장에 서로 높낮이가 틀려버리면 다 깔고 나서 딱 보면은 이게 대꼬박고 친다는 그런 말이 있어. 이게 딱딱 걸린단 말이야, 타일이. 그건 완전 하자지.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면 완전 진짜 한 장의 돌처럼 나오는 거야, 딱 평면이. 이제 각 잡고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이런 타일 쪽에 몸담고 있는 게 맞지. 자, 오늘 시공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동간에 편안해야 되잖아, 온피디. 네. 왜냐하면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리무진 시트. 오늘은 자주 소개해서 시켜드렸던 CG 킬팅이라든지 뭐 라인 버킷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죠? 신형 디자인입니다. 신형 디자인. 예. 또 신형 패턴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예, 얼마 전에 했던 그 범고래 에디션, 예, 마이바흐 차량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차처럼 블랙의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소재 바뀝니다. 나파로. 지금 순정은 가죽도 아닙니다. 그냥 비닐입니다. 이거는 전문가인 제가 입회하에 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약자분들 주의해 주시고 시청해. 그리고 함부로 따라하는 거는 금지를, 예,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냥 리얼로 생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죠? 예, 비닐입니다, 비닐. 그러니까 비닐떼기 원단이. 예. 이 5mm 스펀지 하나가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쿠셔닝이란 뭐 키극자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운전하자마자 30분도 안 돼갖고 뒤틀거리고, 예, 막 각도 맞추고, 막, 와, 막 기지개 켜고, 오만 제스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리무진 시트를 하시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지금 스타리 하면은 이 보이시죠? 도트림. 볼륨감 있고 엄청나게 존재감 있는 이 암레스트 자체가 너무 없어 보이는 플라틱이에요. 가죽 한 장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좋은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킬팅 패턴을 넣어서 좀 이쁘게 볼륨감 있게 꾸며 볼 겁니다. 와.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오늘 작업합니다. 근데 잘 봐요. 이 앰비언트는 지금 나와 있는 신형에 비해서 약간 구형입니다. 단색만 변환되는 구형이기 때문에 풀컬러로 멀티컬러라든지 다양한 수많은 모드로 퍼포먼스를 연출해주고 있는 그 신형의 앰비언트로 바꿔볼 거고요. 여기 보면 스타트 버튼 있죠. 스타트 버튼 위에는 앰비언트 시공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추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소 위에 운전석 저쪽 좌측에 그리고 이제 중앙에 스타트 버튼 위에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레스트 있죠? 예, 거기에 라인으로 쫙 밑으로 간접등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등 구형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철수를 하고 저희 신형 타입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포인트 변화만으로 어떻게 또 스타리아 차량이 바뀔 것인지 결과를 만나면 스타리아도 이렇게 변한다. 오늘 주제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아임반 헤드레스트 많이 즐겨 꽂고 하시죠. 그럴 때 순정 헤드레스트는 가급적이면 좀 집에 창고에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리스토어가 안 되거든요. 요거 빼내고 요걸로 해야 되는데, 예, 여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저희 기획사에서. 현대기아에 주문하면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생각지도 않는 웨이팅 시간을 얘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결과가 있는 한 내가 언젠가는 리스토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경우에는 예, 이걸 집에다가 그냥 보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스타리아 차랑 멋지게 한번 변환을 해볼 거고요. 저희 오늘 예, 들어가는 시트에 시공 가죽은 나파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1열만 리무진 시트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노? 1열 리무진 시트 하고 뭐 있노? 그 다음에 앰비언트. 네. 앰비언트를 예전에 다른 곳에서 했는데 뭐 이제 단색이고 기본 RGB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색이란 말은 그냥 단색 컬러만 바뀌는 단순하다 말 그대로. 단색이 단순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패스! 네, 패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만 가지 색깔로 변형해서 그렇죠. 바뀌거든요, 멀티로. 맞습니다. 그 모드가 가능한 신형으로 예, 세팅을 해봤고요. 도트림 네. 하단부에 좀 멋지게 예, 커튼 식으로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 결과에서 소개시켜드렸던 CG 킬팅 버켓이 아닙니다. 예, 신형 패턴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예,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엄연히 다이아 모양이 다릅니다. 3, 2, 1. 스타리아 차량. 일단 요 뒤에서 예. 이게 제일 예뻐요. 예. 하면서 누가 싹 하면 가까이 하면 이제 아시죠, 저희 개구 여러분들. 예. 와, 이거는 이게 어디 가서 연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이거는 이런 특이한 모양의 패턴을 내면서 예, 입체적인 패턴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어, 엄청 어렵죠. 예, 뭐 포함 안 되고 납작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트림하기 쉽게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볼륨감을 죽이지 않고 네, 이렇게 볼륨감을 더 올렸어요. 더 거짓말 좀 더 보태가 시트보다도 더 신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시그니처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명칭은 야 진짜 와플처럼 정사각형이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와플 킬팅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애칭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선택하신 와플 킬팅. 와, 예, 이 볼륨감 보이시죠? 와 진짜 끝장납니다. 이제 맞죠? 눈에서 그냥 꼬리 뚝뚝 떨어지는데 이미. 아, 그 정도가 바꿀래? 해주시나요? 잘해줄게. 어? 공짠가요? 그래 니라면 내가 뭔들 보내주겠네. 제가 피팅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니가 이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기존에 있던 앰비언트는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신형 앰비언트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네. 더 아름답게 빛이 연출되고 마감이 고급스럽게 연출될 수 있도록 안에 내부의 가공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불을 한번 꺼볼게요. 그럼 또 미안하다. 어, 솔직히 하나는 같이 꺼주실 줄 알았는데. 예, 네, 미안하다. 야, 잘 되는지 확인을 맞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앰비언트. 예. 우리가 해놓은 이 아름다운 도트림 킬팅 있죠. 예. 이 라인 밑에다가 가공을 통해서 앰비언트 한 라인을 심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푸튼까지 예,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놨거든요. 네. 예, 여기도 와, 진짜 멋지죠? 어, 이쪽 예. 여기가 예. 더 잘 보이네요. 조수석 라인에다가 네, 푸팅에다가 네. 도어도 진짜 막 네, 멋지네. 신형 네. 패턴으로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도어트림까지 네. 옛날에 처음 제가 키팅 해가지고 에코스나 요 차에 여기 네. 이제 다시방에 봐가지고 그때 샤넬백이라 했잖아. 그쵸, 그쵸. 이게 오리지널 샤넬백이다. 그쵸 그쵸. 어, 완전 이, 사이즈도 그렇고 뭐 샤넬백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어. 샤넬백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예, 샤넬... 운전석 하나 조수석 하나. 샤넬백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백... 나중에 네 와이프가 미래에 아, 가르쳐 줄 거야. 그렇군요. 이거 사줘 이렇게. 아. 그럼 그거 사주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예, 이렇게 스타리아 1열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해봤고요. 예, 이렇게 좀 튀지 않게 블랙 컨셉 그대로 가면서 실 색깔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늘 진짜 포인트 하나만 잘 살리면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드라이빙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열 리무진 시트와 앰비언트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멋진 도트리까지 작업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I first time, I first date.